추워. 진짜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어? 학교가 되게 이뻐. 여기 신전이잖아, 이거. 아프로디테. 여기서 미래 여신. 또 나무들 너무 뽑고 있으니까 나 너무 뽑고 시작하면 되는 건가? 오늘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청각학과 방문해서 체험해 볼 거예요. 아, 뭐? 내가 또 한림대학교 얼마나 이뻐. 명문학교라고. 저번에 가보니까 경희대가 더 이쁘더라, 보니까. 안녕하세요. 저 오늘 학과 소개해 주신 선배님들 뭐 가지고 오지게 받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청각학과 4학년 이승용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각학과 18학번 조유나입니다. 18학번이네요. 약간 이분은 펭수 닮으셨네. 이분은 약간 토이스토리의 우디 알아요? 청각학과 뭐 하는 과죠? 이제 우리가 소리를 듣는 과정이나 아니면은 귀가 하는 기능, 그리고 보청기 인공하우 같은 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공부한 학문이고요. 오늘 뭐 하죠 오늘? 오늘은 저희가 청각학과에서 어떤 실습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체험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일단 가실까요? 네. 네. 아, 가시죠, 가시죠. 네. 일단 저희가 먼저 보실 거는 청능 실습실이라는 데인데요. 일단 한번 가볼까요? 여기 저희 청력 역치나 아니면 고막 운동도 검사를 고막 할 수, 뭐요? 헤드셋을 껴서 알아보는 거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 방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모르겠는데. 1억. 1억? 우리 실험을 해볼게요. 예. 귀나 안경에 걸리는 게 없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이거는 소리가 나면은 한 번씩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 막 모스부 보내도 되나? 아, 안 돼요. 내가 말하는 거 안 들리나? 다 들려요. 제가 말하는 거 들려요? 네, 검사 다 되셨고요. 한번 가장 큰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이런 게 귀를 가짐인가? 네, 이번에는 중이 검사라는 걸 할 건데요. 네. 이제 팁이라는 거를 귀에다가 넣고 검사를 해서 정상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검사예요. 되게 사람들이 내 귀 만져주니까 좋다. 움직이고 싶어. 네, 지금 검사가 끝났는데요. 저 살 수 있나요? 저희가 봤을 때 환자분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제 소리를 들었을 때 귀가 움츠러드는 거예요. 잘 움츠러드는 게 보이죠? 쫄보네. 지금 이거는 이 청력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소리를 듣는지 테스트를 해주는 기계예요. 정상일 때는 이렇게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난청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밖에 못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이거는...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외국에서 만드는 거라 기계 한번 나가면은 수리하는데 6개월 걸린다고. 저희 여기 이 실습실은 소리 자극을 줌으로써 전기 반응을 얻어서 파형을 분석을 해서 비정상인지 정상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실습실이에요. 자극을 준다는 거잖아요. 바람 반응. 불어서? 소리 자극. 저희 이제 한번 누워볼게요. 검사 시작할게요. 너무 기분 이상해. 아니, 말하시면 안 돼요. 진짜 말하면 안 돼요? 네, 말하시면 안 돼요. 후루루루루루루. 일어나 보실게요. 네. 결과가 네.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저 죽어요? 정상입니다. 자, 아, 좋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언어 청각학부 청각학과를 실습을 마무리 쳤는데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래요. 어떻게 실습은 재미있으셨나요? 예, 재밌었어요. 되게 귀를 가져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러면 이과의 좋은 점? 한림대학교 청각학과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실습실도 되게 최고급으로 다 되어 있고 교수님들도 되게 자부심 가지고 잘 가르쳐 주세요. 오늘 실습한 거 말고도 또 배우는 것도 있어요? 1학년 때 청각학개론이라는 과목을 배워요. 그리고 청각 해부생리, 형성유발 전이랑 보청기에 관한 이론들도 배우고, 아두청각, 청각재활 등 되게 많은 커리큘럼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청각학부로 졸업하면 미래 진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요? 일단 우선적으로 병원, 청능사로 많이 가고요. 청각센터, 그리고 보청기 회사, 또 인공아우 회사 등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또 한림대학교의 자랑 청각학과 5초 홍보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우선 청각학과는 한림대학교에서 먼저 처음 설립된 학과입니다. 네, 자세한 사항. 요,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청각학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오고 싶다고? 그렇다면 subscribe, 구독, 좋아요, follow 아무거나 눌러요. 자, 그러면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한림대학교 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정이었습니다. 청각학과를 인터뷰해보겠습니다. 펭수 선배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펭수예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이 똑같아요.